오늘은 최순실과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을 성경의 빛으로 조명한다.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로 이런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최태민의 사술의 죄인가? 아니면 거짓과 탐심의 죄인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술, 영어로는 witchcraft라고 했는데요. 이 초자연적인 악한 힘을 빌어서 미래에 점을 치거나 점을 쳐서 미래를 알아보거나 죽은 사람과 교통하려고 하는 그런, 물론 죽은 자와의 교통은 없습니다. 죽은 자를 가장한 악령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한 영적 세력과 교통하는, 그래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이 사술, 이것이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술의 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돈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를 아주 좋은 목적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자동차를 아주 악한 목적을 위해 쓸 수도 있는 것처럼 돈을 아주 선한 목적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돈을 아주 악한 목적을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돈은 중립입니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일만 악의 뿌리, 악 중에 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술의 죄인가? 아니면 탐심과 거짓의 죄인가?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현재 한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뿌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오른쪽에 사진에 있는 최태민 씨의 출생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삶의 발자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왕무당이 되어서 무당들도 벌벌 기는 그런 그 이 무당이 되었고, 또 영세교를 창안해서 거기에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우리 한국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육영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이 쏜 총탄에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뭐 대통령 보좌관이 쏜 것이 오발돼서 뭐 그렇게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정통견해는 그 문세광의 손에 의해서 사망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가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이 굉장히 비통해했겠죠. 그 어떤 글에 의하면은 이 박근혜 당시의 영애가 그 방바닥에서 너무 괴롭고 슬퍼서 방바닥을 그냥 긁으면서 해서 이 손톱이라 다를 정도로 그렇게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슬펐겠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참으로 슬프고 무너지고 낙심이 되었을 때, 외로울 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
탬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의 박근혜를 찾아오게 됩니다. 청와대로 찾아온 날이 1975년 3월 6일이었습니다. 이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는가? 그 한국의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형욱 씨가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이 최태민 씨가 편지를 써서 이 영애 박근혜 양에게 보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수천 통, 수천 수만 통의 그런 그 위로 편지가 박근혜 양 앞으로, 그 당시 박근혜 양 앞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최태민 씨의 편지인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어떤 인편을 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가지고 간 사람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편지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김형욱 정보부장이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최태민이가 이제 영애 박근혜에게 쓴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유경수 여사,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의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 길을 비켜주었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모르느냐. 너를 한국, 나아가 아시아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자리만 옮겼을 뿐이다.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면 나를 통하면 항상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미혹된 편지를, 미혹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한참 슬퍼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 당시에 스물, 뭐, 두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 약하고 또 지쳐 있겠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내가 꿈에 너희 어머니를 보았다. 그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한 말을 해주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낸 것이죠. 어떻게 죽은 유경수 여사가 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두 장소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낙원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의 장소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죽은 어머니가 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속이는 것이죠. 무당으로 속였든지, 내가 뭐 접신을 해서 내가 보았고 내가 지금 죽은 사람과 대화하고 이렇게 이 악령과 악령에게 속아서 그런 말을 그 사람에게, 그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죽은 사람의 그 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말해주는 이 무당 노릇이라든지, 무당도 속는 것입니다. 악령에게 속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악령의 속임수에 무당이 속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악령과 실제로 교통하는 무당이 아니었다면 거짓말로 꾸몄겠죠. 거짓말이 여기에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김경재, 네, 이분은 교회 장로시더군요. 전에 경향신문의 편집국장을 지낸 분입니다. 뉴스를 쏟아라고 하는 그 이 채널에서 제가 동영상을 통해 보았는데요. 이분이 최태민 보고서 원작자라고 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일곱 개의 이름을 가진 목사라는 희대의 사기꾼 최태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이 한두 개도 아니고
두세 개도 아니고 이름이 무슨 일곱 개나 필요합니까? 일곱 개나 이름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굽니까? 공작원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면 왜 이름을 일곱 개씩이나 가지겠습니까? 공작원이 아니라면. 자, 희대의 사기꾼 최태민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김경재 씨는 자기 하는 말로 이 영애 박근혜 그리고 지금 대통령 박근혜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 영애가 있는데 그 옆에서 간절히 영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진이 찍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번에 그 아들이 선교사님이더군요. 지금 저기에 국민일보에 찍혀 있는 사진인데 그 양화진인가 거기에 지금 선교사님들의 무덤 거기에 한 그 선교사님의 그 묘비를 붙들고 지금 사진 찍은 것입니다. 자, 이 김경재 씨가 계속 하는 얘기는 박근혜는 목사라고 하지, 최태민이가 자기를 목사라고 하지, 어머니 꿈을 꿨다고 하지, 또 자기를 돌봐달라고 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최태민에게 내 딸을 잘 돌봐주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그래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서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은 그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이런 말을 했다. 그 최태민이가 내가 꿈을 꿨는데 6.24의 꿈을 꿨는데 하면서 꿈 얘기를 가지고 이 박근혜 영애 박근혜에게 접근했다고 하는 이 말을 최태민 자신은 아니요 하고 부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몽의 꿈을 꾸는 거죠. 이제 뭐 죽은 사람이 뭐 그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런 말입니다. 현몽 등의 말이 대학 교육을 받은 박 이사장에게, 그러니까 박근혜 이사장에게 먹혀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내가 현몽 뭐 꿈에 뭐 너희 어머니가 나타났니 이런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대학 교육받은 박근혜 이사장에게 이게 먹힐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이 최태민 씨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 말씀을 전하며 기회 있으면 한번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주장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수천 수만 통이 그 청와대 영애에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먼저 비서진들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여기서 뭐 그 슬프시죠? 기회 있으면 한번 만나 주십시오. 얘기한다고 그래서 쉽게 만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 섣부른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네. 워낙 그 이름도 일곱 개를 쓰고 있고 워낙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게 오히려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박근혜 지금 대통령 그 당시 박근혜 영애는 그 현몽서를 부인합니다. 뭐 최태민 씨가 무슨 뭐 우리 어머니 유교사 어머니의 그 꿈을 꾸고 뭐 와서 나에게 얘기하고 그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만난 당사자들이 부정을 합니다. 양 두 사람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형욱 보고서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왜 쓰여졌습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참 난감합니다. 네, 본인들은 부정하고 네. 이제 하나님과 본인들만 알아요. 네. 본인들은 부정합니다. 그런 일 없다. 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의심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 이번 두 번째 담화문을 발표할 때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이 최태민 최순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뭐 소위 영세교 그런 게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뭐 죽은 사람하고 뭐 이렇게 뭐 접신을 하고 뭐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구슬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주 강조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구슬했겠나 싶어요. 네, 그 말은 누군가가 괜히 한 말이다. 뭔가 나쁜 인상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여기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막근혜 대통령 말을 제가 안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여러 번 나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우리가 의심하는 것도 그 별로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최태민은 1975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뭐, 한 2, 3년간 이 교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목사 안수로 이제 바뀐 거예요. 뭐, 이 사람의 그 이 생애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갑자기 이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이 어떤 영적 체험, 구원의 체험 이런 것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뚱딴지 같이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았어요. 돈을 내고 그 안수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목사 안수는 믿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 안수 받고 무슨 뭐 이제 나중에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탁명환 소장 네. 그분이 이제 이 왕무당 같은 이 그 최태민 앞에서 찾아간 이 무당들이 다 벌벌 기고 만나자마자 막 절하고 뭐 그 최태민 만난 무당들은 신기가 빠져서 뭐 나중에 다 폐업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전해 주었던 분이 이제 바로 그 탁명환 그 현대종교 창시자 소장인데요. 그분이 이분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진짜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라는 말 하지 마시오. 그런 행세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태민하고 함께 있던 다른 뭐 두 목사인지 두세 명의 목사가 위협을 하더랍니다. 탁 소장 당신 그렇게 말하면 신상이 안 좋아.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래. 이랬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목사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이제 뭐 목사 안수증을 받아가지고 4월 1975년 4월 10일에 대한구국선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는 그 대한구국선교회 자기가 만든 그런 단체의 총재로 취임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최태민 씨가 걸어가고 있고 왼쪽에 박근혜 영예 박근혜가 또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무슨 군사 퍼레이드 하는 것 같죠? 네. 이때 뭐 그 교계에 알려진 그런 그 유명 목회자들도 여기에 함께 참가를 해가지고 속았다고 그래요. 그 뭐 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모아놓고 집중 훈련을 시키고 뭐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교단들에서는 이 사람 주의하라고, 예, 그, 무슨 목사, 무슨 성도들이 집중 훈련을 하고 그러느냐고, 그게 무슨 선교회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교단적으로, 예, 가다, 여기에 그, 이 참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무시하고 유명 목회자 몇 명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 사람하고 함께 다니고 그랬던가 봐요. 이런 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예. 이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1975년 그 다음 달이죠. 5월 13일 날 임진강에서 기도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영예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무려 2,000명이나 거기에 모였다고 그래. 거기에 이제 영예가 참석하시니까, 아, 기독교인들이 자기 아버지를 반대를 많이 하는 걸 봤는데, 거기 자기가 오니까,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그, 이 최태민 씨가 다 그 각본을 짜놓지 않았겠습니까? 네, 오면은 대환영을 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환영을 받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기에 우리 이 구국선교회 명예 총재가 되어주십시오. 해서 영예가 덜컥 또 그걸 받았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아, 또 와서 그 자기에게 이제는 멘토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는 영적인 목자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된 이 최태민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덜컥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명예 총재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1976년 12월 10일에는 대한구국선교회 이름을 바꿔서 구국봉사단 이렇게 개칭을 하게 됐습니다. 자, 75년 4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76년 말이 됐고, 네, 그러니까 75년 거의 한 1년 반, 네,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때쯤 이 최태민과 관련해서 아주 나쁜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최태민이가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한다. 최태민이가 돈을 횡령한다. 최태민이가 사기를 친다. 최태민이가 융자 알선한다.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고 여러 여자들과 스캔들에 관한 의혹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의 눈에도 들어가서 이제 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왼쪽에 보시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죠. 그 당시에 이 김재규 씨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75년 4월 29일에 박근혜의 후원으로 자신의 신복 및 사이비 종교인을 중심으로 대한구국선교단을 만들고 최태민을 총재, 박근혜를 명예 총재로 하여 구국선교를 빙자해 매사에 박근혜의 명의를 팔아서 이권 개입 및 불투명한 거액 금품 징수로 대재벌들한테서 많이 돈을 이 헌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걸 쓱싹해버리고 이권 단체화하면서 치부한 자, 이렇게 김재규 이 정보부장이 보고서를 써서 이제 위에 또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이것이 가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도 자기 딸이 이제 그 관계된 일에 자꾸만 이런 그 나쁜 소식이 들리니까 이 보고서를 이제 작성토록 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197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박근혜 딸과 또 이 최태민을 불러서 소위 친국을 합니다. 직접 이제 이 그 심사를 직접 그 이 가려보는 겁니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박근혜의 그 당시 영예가 아주 눈물로 최태민 잘못이 없다고, 최태민은 결백하다고, 최태민은 모함을 당하고 있다고, 아버지가 잘 아시고 돌봐주셔야 된다고, 그 자식이 잃은 부모가 없다고. 여기서 이제 박 대통령이 일단은 물러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보부장, 정보부에 산 자료를 이 검찰로 줘서 검찰이 한번 또 조사해봐라. 정보부는 굉장히 기분이 상한 거죠. 자기보다 아래 검찰에 그걸 맡겨서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동일한 이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이야기는 김재규가 이제 영예는 김재규를 공격했고, 네. 그래서 이 김재규하고 영예 사이가, 박근혜 사이가 아주 나빠지게 됐고, 나중에 김재규가 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을 때, 그리고 재판장에 서서 최후 공판을 할 때 이 말을 했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 최태민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시해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최태민이가 문제를
얼마나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김재규 그 부장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김경재 장로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나빠졌는가 하니까 네 뭐 공금횡령하죠. 무슨 뭐 이권 개입하죠. 뭐 사기치죠. 뭐 왜 그렇게 나빠졌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하고 다닌 그 누더기 오물이 하도 많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 거란 말이에요. 최태민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오물이 행적이 이렇게 그 뉴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네, 뉴스를 쏟아. 네, 이 종용상을 제가 보면서 받아 적은 것입니다. 네. 또 이 왼쪽의 사진 80년대 아주 그 텔레비에 많이 등장하던 사람인데 허화평이라고 오공화국의 실세죠. 전두환 그 전 대통령과 함께 오공화국을 그 만드는 일에 아주 그 핵심 참모, 아주 그 두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허화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인재예요. 인재는 맞아요. 네. 며칠 전에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지금 이 한 말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태민이 사기친 것을 인정했다. 오공화국이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이제 잠시 후에 오공화국이 이제 그 쿠데타를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최태민을 그 불러다가 계속 그 안 좋은 소문이 많으니까 물었답니다. 최태민 너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 최태민이가 네 그러더랍니다. 이걸 이제 원준과 어디로 이제 귀향을 시켜버렸어요. 한 부대로 그냥 보냈습니다. 여기 그 말입니다. 최태민이 사기친 것을 인정했다. 자기가 너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그냥 서술이 싶어하니까 네 그랬는가 봐요. 네 인정했다. 사기친 걸 인정했다. 최태민이 네.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것은 그때 사기쳤는데 박종진이라고 하는 그 앵커가 아니 사기친 게 분명한데 자기도 사기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법정에 안 세웁니까?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것은 영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은 이제 이것저것 다 드러나면 최태민을 다 이렇게 그 하게 되면 그 명예총재인 이 영예 박근혜도 거기에 이제 어떻게 관여됐는가 그런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런 박근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박근혜를 보호하려고 이 최태민을 사기친 걸 알지만 법정에 세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건국 이래 로열 패밀리 왕족이나 혹은 뭐 대통령의 가족을 등에 업고 거대한 조직을 거느리면서 뭐 구국선교회인가 뭐 했으니까요. 네. 온갖 사기를 친 전형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갖 사기를 친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 최태민 일이다. 지금 내가 기억하건대 허화평의 말입니다. 허화평 씨의 말입니다. 사기 건수가 무지하게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공화국에서도 조사를 했거든요.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최태민이가 그런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정진 라이브쇼에서 그 보도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최태민 보고서 최 회장으로 불려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태민은 최 회장 뭐 그랬던가 봐요. 박근혜의 후견인이라 그렇게 소개가 됐답니다. 아, 그 대통령의 딸의 후견인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이 최태민이가 측근을 재단 간부와 여기 재단은 어떤 유경재단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재단 간부와 비서, 경호원으로 근무시키고 자기 측근들을 다 그렇게 뭐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배후에서 조종을 했다.
이 호화평시의 오공실세 발언입니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또 조사했더니 결과가 이 최태민 최 씨가 재단 운영에 관여해서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답니다. 그래서요 1977년 9월 20일에 박 대통령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최태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명령했는데 첫째 최태민을 거세하라. 최태민의 세력을 꺾으라는 말입니다. 없애버려라. 두 번째 최태민으로 하여금 청와대 주변을 얼씬거리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영예 박근혜를 만나지 못하게 하라. 세 번째 구국 여성 봉사단을 제외한 모든 관련 단체를 해산시켜라. 이렇게 이 최태민을 이제 그 징계하는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김재균은 이것에 불만을 품은 거예요.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지 않고 왜 이렇게 적당히 해버렸는가. 그게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이유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 박근혜가 이제 그 박 대통령에게 최태민을 보호하느라고 이 김재기 부장이 나쁘다고 많이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자기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뭐 죽이려고 했던 이유로 보니까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최태민이 그 역할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태민은 일단 거세가 일단 잠시 됐어요. 그래서 1978년 2월 22일에는 새마음봉사단, 국선교회가 이제 결국은 그 새마음봉사단으로 또 이름이 두 번째 바뀐 거죠. 새마음봉사단으로 개칭하고 이번에는 박근혜 씨가 총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최태민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다음에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12.6 사태로 서거를 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났느냐. 또 이 최태민이가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고 나니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다 박정희 대통령 나 몰라라 하고서 다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네들이 특별히 근혜가 박근혜 씨가 굉장히 아주 그 이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태민 그리고 그 딸 이 최순실은 와서 그렇게 아주 그 위해주고 그 챙겨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외롭고 실망되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위로해주고 자기를 붙들어주고 자기에게 힘이 돼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고 이러는 그 최태민 최순실이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누군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박근혜 씨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졸지에 어머니를 그 흉탄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5년 후에 또 졸지에 또 아버지를 아버지의 신복으로부터 그렇게 총탄에 의해서 또 잃어버렸죠. 이건 뭐 그 이 청소년 시절에 또 막 가 청년된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특별히 남자들을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회관에서도 남자 뭐 누군지 국회의원이든지 누군지 개인적으로는 절대 만나서 그렇게 식사하거나 대화하지 않는답니다. 꼭 몇 사람 함께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최태민과 이 최순재를 그렇게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랬는지 우리가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 특별히 김경재 아까 그 장로 같은 분은 그런 점에서 이해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잘못이었다. 나도 책임이 있다. 나도 그 최순실, 최태민 이런 사람들 그 잘못됐다고 내가 이렇게 분명히 알았더라면 가서 막 얘기해서 그 사람들 멀리하라고 말을 했을 텐데 그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도 이 최태민 같은 사이비 목사 같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없애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1982년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 시해되고 이제 2, 3년 후에 유경재단을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유경재단을 했는데 여기에 박근혜 씨가 이제 이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최태민과 최순실과 그 남편이 된 나중에 남편이 된 정윤회가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유경재단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다음부터 그냥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1986년이 되니까 최순실 씨가 유경재단의 부설 원장이 됩니다. 상당히 이 위치를 차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태민 씨에게 보고를 먼저 한 다음에야 그 이사장인 박근혜 씨에게 결재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니까 최태민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네, 박근혜를 완전히 이제 그 앞에서 그냥 딱 그 이 막을 치고 들어온 사람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만나게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불리하면 못 만나게 하고 이내 장막에 딱 그냥 박근혜 씨가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왼쪽에 사진 보시면 박근영 씨입니다. 박근혜 씨의 동생 박근영인데요. 그 말썽많은 1982년에서 1991년까지 유경재단의 분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또 뭐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사회적으로 시끌시끌했고 최태민이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뭐 그 일가가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또 조금 전에 그 정윤회는 또 이 최태민의 사위가 얼마 후에 됐었고요. 네. 이 분규가 그냥 시끌벅적하고 아주 그냥 그 뭐 티격태격하고 보통 싸움이 아니었었어요. 결국은 이제 박근혜 씨가 이사장을 그만두고 그 동생 박근영 씨가 이제 이사장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취임하기 전에 그 1년 전에 1990년 8월에 노태우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중간에 노태우 대통령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박지만이 있어요. 박지만 씨. 네. 동생입니다. 박근혜 장녀 그다음에 박근영 이 둘째 셋째가 이제 아들 박지만 박정희 씨의 그 아들인데요.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렇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최 씨, 최태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언니인 박근혜의 청원, 즉 그러니까 박근혜의 청원이라면 최태민 씨를 그 옹호하는 그런 부탁 말씀. 네. 최태민을 위해서 박근혜 씨가 와서 이제 뭔가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묘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 최 씨도 다스릴 수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 언니도 최 씨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진정코 저희 언니는 최 씨에게 철저히 속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도 불쌍합니다. 이 최태민이가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런 뭐 그 이 지시를 했다고 그러죠. 이 그 가족들 친지들하고 가까운 부정타니까 가족들 친지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이 박근혜와 박근영 박지만을 띄워놓은 거예요. 아주 불호하게 됐습니다. 박지만 씨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피 줄인 이 자기 이 근영 또 지만 이 두 사람은 멀리하고 아무런 핏줄 관계가 없는 최태민과 최순실은 아주 핏줄 이상으로 가까이 하고 이런 모습을 빗대어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한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유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또 함부로 구원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된 노태우 대통령에게 청원을 한 것입니다. 제발 우리 그 누나 혹은 언니가 이 최태민에 대해서 와서 뭔가 부탁하고 그러면 들어주지 마십시오. 이게 이들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박지만 씨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유경재단을 이사장으로 박근혜 씨가 있을 때 그때 이 최태민 일가가 뒤에 있으면서 온갖 비리 횡령 이런 것을 일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는 또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자 이런 이야기를 동생들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중앙일보와 인터뷰할 때는 최태민이 우리 사회를 그러니까 최태민은 이제 그 어떤 이 작가 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집어넣은 겁니다. 네. 최태민이 맞아요.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네, 그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느껴서 그분과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최태민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박근혜 이사장이. 내가 누구에게 조종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최태민 일가에게 조종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우리 제3자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그렇죠? 동생 말을 믿어야 될지 혹은 주위 사람들 말을 믿어야 될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믿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철저하게 그 일은 아니라고 잘못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 당사자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시 박근혜 영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 참 그 우리도 참 그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들은 부정을 하니까 뭐 진짜 하나님과 그 본인들만 아는 일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최태민이 1994년 노환으로 81세인가 2세에 사망을 합니다. 당시 집이 역삼동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죽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늘 최순실 사건 때문에 지금 나라가 꼴이 말도 안 그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최태민을 정리하고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이 최태민을 두 가지로 세간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무당이다. 아주 큰 무당이다. 최태민은 큰 무당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바로 이 무당에게 그 이 포로가 돼서 무당에게 미혹이 되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유경재단도 망쳤고 또 영남대학인가 거기도 망쳤고 박근혜 자신이 망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망쳐놓으니까 그렇게 됐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최태민은 죽었지만 최순실이 꼭 아버지 최태민이 하는 것처럼 꼭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망친 것뿐 아니라 국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 것이다. 최태민과 최순실은 무당이다. 아주 왕무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좀 되신 분들입니다. 가까이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최태민은 왕 사기꾼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무당 그런 게 아니라 저건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무당 행세했더라도 무당처럼 뭐 죽은 사람 뭐 이런 뭐 그 봤느니 뭐니 뭐 이런 얘기해도 저거 다 사기하는 거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태민이 왕 무당이냐 아니면 왕 사기꾼이냐. 네. 요새 그 언론에서는 많이 그 무당 쪽으로 이렇게 몰고 와서 뭐 무당 정치 너무 그렇게 하니까요. 국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언론의 속성상 막 뭔가 그 사람들 흥미를 자아내서 조금이라도 자기들 시청률 높이고 자기들
뭐 광고도 많이 보게 하고 자기들 이름 띄우고 그런 어떤 이 언론의 속성이 있잖아요. 너무 아주 선정적으로 그냥 무슨 아주 그냥 아주 이 왕무당으로 그저 그 만들어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이 국제적으로 우리의 그 이 신뢰도가 떨어집니까? 그거 아마 돈으로 환산해도 그거 상당할 걸요. 해도 적당히 해야죠. 네, 언론이 좀 지혜로워야 돼요. 그냥 아주 사람들의 그냥 어떻게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그 이런 것만 쫓아가는 언론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책임 있는 공익을 위한 그런 언론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탕명환 처장, 네, 현대종교라고 하는 지금 그 이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단 이 전문 네, 기관인데요, 연구소인데요. 여기를 세웠던 탕명환 소장 이분이 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최태민은 무당들이 벌벌기던 그 앞에서 벌벌기던 큰 무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이 밀어요. 네, 많은 그 이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이 최태민은 진짜 큰 무당이다. 말하는 거 보면 또 그렇잖아요. 네, 무슨 뭐 유교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뭐 언제든지 유교사 그 말을 듣고 싶으면 자기에게 와서 들으라고 하고 말이죠. 이 꼭 뭐 영매 무당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큰 무당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김해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07년에 그때 한참 그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하고 이제 한나라당의 그 대선 주자가 누가 되느냐 둘이 이제 나섰는데 뭐 그 당시에는 야당이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야당이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 그 뭐 관심도 없었고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진짜 대통령 선거 같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치열해져서 그 아주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전 투구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분이 그 누구냐 하면은 당시에 그 이명박 후보 측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와서 이명박 그 진영의 그 입장을 대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때 이미 다 조사해서 그때 다 발표도 하고 뭐 그때 뭐 다 했던 내용들이 지금 다시 이제 최순실을 통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1년 징역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동남아 아주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지금 여행 가이드를 한답니다. 자, 이분이 그 당시에 목사 신분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최태민이나 최순실이 무당이다, 주술사다 이렇게들 많이 말하는데 최태민은 무당이 아니에요. 최순실도 무당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그 저 동영상에서 뉴스 나온 거 제가 다 받아 적은 것입니다. 인터뷰한 걸요. 최태민은 성공한 사기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최태민은 성공한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김해호 목사를 비롯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또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최태민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최면술이었어요. 이 김해호 목사의 말입니다. 최면술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기술이 탁월했죠. 그때 최면술이 뭔지도 몰랐을 때예요. 이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그 무당이 아니야. 아주 성공한 사기꾼이야. 시대의 사기꾼이야. 최면술 가지고 그렇게 조종을 한 거야. 박근혜 씨도 박근혜 씨를 최면 걸리게 해서 그렇게 조종을 한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왕무당이었느냐 왕사기꾼이었느냐 뭐 양쪽 의견이 팽팽합니다. 자 다시 김경재 장로 전 경향신문의 편집국장을 지냈던 분이기도 하고 또 교회 장로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최태민은
기독교, 종교, 성직자 이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구실로 삼아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속이려고, 사기를 치려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용도 제가 사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없어요. 인터넷에. 하여튼 숙모회,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숙모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입니다.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이번에 하는 얘기를 제가 TV 조선인가에서 제가 또 받아 적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최태민은 내가 느끼기로는 만났답니다. 만나서 4시간씩이나 대화를 했답니다. 내가 그때 그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느끼기로는 예전에는 뭐 얼마나 심령적인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자기 설명형이고 4시간 동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그 앵커가 물어보니까 주로 다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 자기가 뭐 황해도에서 뭐 태어나고 그때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좀 자기 설명형이고 이런 뜻입니다. 조금은 이런 신기가 있다든가에 대해서 전혀 저는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네 4시간 앉아서 대화하고 하는데 이게 뭐 왕무당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왕무당, 최태민이가 왕무당이냐 아니면 왕사기꾼이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다 이렇게 그 나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만약에 최태민이가 뭐 진짜 뭐 유경수 여사 뭐 그렇게 자기가 뭐 죽은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뭐 딸을 위해서 뭘 해주라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했다고 그걸 이제 이 박근혜 그 영애에게 이야기를 해서 영애가 이제 자기를 믿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게 되고 영애를 조종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무당 노릇을 해서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그 비슷하게 아주 그냥 자기가 그 이 사기를 쳐서 했든지.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이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접근할 때 무당 이후하고 나왔더라면 아마 전혀 상대를 안 했을 겁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아,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씨의 그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죠. 뭐 사교의 어떤 교주라면 누가 만나겠습니까? 자기 신분도 있고. 근데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있고 나중에 보니까 뭐 구국선교회에서 뭐 사람들도 많이 기독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뭐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들이 함께 뭐 연단에 쓰고 뭐 같이 뭐 일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아 진짜 목사구나 생각을 했죠. 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얘기니까 성경에도 뭐 예언 같은 거 있잖아요. 꿈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는 뭐 죽은 사람 뭐 이렇게 와서 뭐 그 얘기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있지만은 그건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돌아 환생을 해서 나타나서 말하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악령의 속임수입니다. 자, 하여튼 어떻게 속았든지 목사라고 생각하고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사교에 빠져서 저렇게 얘기하면 본인도 참 억울할 것 같아. 왜? 나는 그 기독교 목사님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사교에 빠졌다고 얘기하면 아마 상당히 본인이 억울해할 것 같아. 네. 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누구를 뭐 이렇게 변호해주고 뭐 비호해주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 제가 뭐 이게 뭐 정치 연설입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빛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이건 무슨 뭐 누구를 비호하고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설교자가.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손 그냥 그 사회에 돌아가는 이야기만 합니까? 뭐 설교하는 사람이 뭐 성경 말씀도 안 하고 처음에 뭐 성경 말씀 하나 한 구절 읽고 놓고 나서 난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그 당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다 하고 있습니까? 마칠 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걸 다 우리가 풀어놔야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허화평 씨, 오공의 실세였던 허화평 씨의 이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건국 이래 로열 패밀리를 등에 업고 왕족이나 혹은 뭐 대통령 가족 등에 업고 거대한 조직을 거느리면서 이 구국선교회니 뭐 이런 거 조직을 해서 지금 이 최태민 씨가 했지 않습니까? 거대한 조직을 거느리면서 온갖 사기를 친 전형적인 케이스다. 아주 사기꾼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박근혜 그 당시에 유경재단 이사장인가요?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월간조선 2002년 4월호에 최태민 씨는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고 정식 기독교 목사였어요. 이상한 사람이면 내가 상대를 안 했고 나도 알아볼 것 다 알아보고 했어요. 이 말은 맞아요. 목사라고 가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속았다. 뭐 사교의 뭐 신자가 됐다. 이런 말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한 거예요. 본인의 지금 심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안 믿으니까 더 속상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제 그 무당으로 그 최태민을 무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당에게 완전히 홀린 사람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서 무당 정치했고 무당에게 놀아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나쁜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 특별히 정치인들이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걸 정치 이용해 먹으려고 무당 정치했느니 특별히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이런 데 앞장서서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아, 야당의 대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국민들 가운데 비류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그걸 그 이 정치에 그 적용하고 그러는 건 매우 주의해야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요. 아, 이번 사태의 본질이 뭐 최태민이가 무당이냐 아니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권력형 비리 문제 아닙니까? 또 어떻게 이 국가의 기밀 같은 것들이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외교 뭐 등등 이런 기밀들이 어떻게 그 개인 최순실에게 이것이 어떻게 그 전달이 됐는가 이런 문제가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무슨 무당 정치했느냐 뭐 이건 정치적으로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이죠.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비열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정치를 왜 그렇게 합니까? 국정의 그 비리 문제를 분명히 다뤄야 정치적으로 다뤄야죠. 여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사교에 만약에 그 교주였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납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 목사니까 내가 만났죠. 그 말 맞아요. 요새 뭐 아주 박근혜 대통령을 짓밟는 게 유행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인기를 끌겠지만 난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난 공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설교자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왜 어떤 편파적인 얘기를 합니까? 한국의 정치도 정치인들도 좀 변화가 돼야 돼요. 좀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언론도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밖에서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우리를 저같이 오랫동안 해외 30년 동안 생활했던 이 북미에 있는 우리를 이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박지원 씨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지금 국민회의에
아, 국민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가 맡고 있죠. 예, 뭐 한국의 야당 정치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태민 최순실의 사교에 씌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참 아주 그냥 기분이 상했는지. 이 공당의 대표쯤 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밖에 정치를 못하는가 개탄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거 확실한 사실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과 최태민과 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만 분명한 사실인데,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심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뭘 가지고선 논리적인 추측도 하고 심리적인 추측도 하고 추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공당의 대표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해요. 나중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담화문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청와대 굿에 대한 언급은 국격과 대통령의 인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아, 이제 제대로 된 겁니다. 공당의 대표다운 그런 맛이 나잖아요.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문제가 국정 비리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죠.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 야당이 공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뭐 무당 정치인이 그런 걸 가지고 끌고 나와서 그렇습니까? 봤어요, 당신이? 못 봤잖아요. 봤냐고요? 못 봤잖아요. 나도 못 봤고, 하나님과 당사자들만 아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이 완강하게 부인하는데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제 좀 제대로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박지원 씨,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지금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청와대 굿에 대한 언급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청와대 굿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격과. 아, 그렇죠. 대통령이 무당 정치에 놀아났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참 국격이 떨어집니까? 국격과 대통령의 인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잘한 거예요.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수준 높게. 자, 그래서 이 최태민의 사술의 죄인가, 이 무당, 이 무당 사술의 죄인가, 아니면 거짓과 탐심의 죄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술의 죄인가 아니면 거짓과 탐심의 죄인가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당사자들만 압니다. 우린 추정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훈을 성경으로 가져가서 생각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사술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완고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음이라. 사술의 죄. 네. 아, 제가 여기 한 가지 뺐군요. 사술의 죄라고 하는 말이 좀 빠져 있습니다. 네. 사술의 죄. 사술은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들을 치라.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이것은 현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신정국가였던 여호와 하나님만 신으로 섬겼던,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문제입니다. 그 문화권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어야 할 만큼 그 죄가, 박수, 이 무당, 이 주술의 죄가, 사술의 죄가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여기 이런 일은 뭡니까? 신접자입니다. 죽은 자를 뭐 산자와 교통하게 하는 것, 혹은 점치는 것,
또 혹은 뭐 명당 몇 자리 보는 것, 뭐 관상 보고 뭐 사주 팔자 보고 뭐 이런 것들 다 점치고 뭐 화투 가지고 뭐 하는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아주 혐오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지금 미국에서 그 뭐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일, 5일째인가 거의 데모가 계속이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리버럴한 도시라고 하는 이 오레건주의 포틀랜드라고 하는 데서는 폭동으로 바뀌었죠. 막 그냥 그 건물들 막 깨고 창 막 깨고 심지어는 그 이 길 차 타고 가다가 이 가는 그 백인을 두 이 흑인 이 남자들이 이제 세워가지고선 끄집어내가지고선 막 때립니다. 때린 이유가 뭐냐 하면 너 트럼프 찍었지?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 찍었다는 말도 안 했는데 끄집어내고선 백인이라고 그러니까 너 트럼프 찍었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트럼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가. 또 그 트럼프와 함께하는 사람들 얼마나 증오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증오한다, 혐오한다, 혐오 범죄죠. 여기 혐오한다, 증오한다 이런 뜻이 바로 이거 여기십니다. 가증히 여기신다. 여호와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사술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난 설교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도된 죽은 자와의 대화에 대한 성경의 강력한 경고라고 하는 제가 그 3주 전에 한 설교를 여러분이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탐심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공수래죠. 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어. 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먹을 것 있고 입을 뜨뜻한 것이 있고 그러면 만족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고 치열하게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바로 여기 최태민 같은 사람, 최순실 같은 사람 여기에 지금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가짜 그 목사 뭐 그 이 가장을 했지만은 최순실도 보니까 교회 15년 이상을 강남에 있는 몇 교회를 전전하면서 다녔는데 보니까 뭐 헌금도 했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뭐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욕심 많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나오는 자료들에 의해서 보면 참 욕심을 많이 챙겼다.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예, 보게 됩니다. 뭐 아직 완전히 검찰의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예, 별로 합당치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 세금 떼어먹으려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그냥 불법 편법 쓰고 한 그런 것들 네 다 그 이게 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 이 부하려고 할 때 부한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욥도 동방의 의인들인데, 네. 다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뭐 잘못됐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부지런히 일해서 부를 쌓는 것도 성경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하고자 노력을 하면서 시험에 떨어지고, 올무에 떨어지고, 덫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 거짓과 탐심과 이런 데 사로잡혀서 가정 자기와 가정과 단체와 그리고 또 이 사회까지 집어삼키는 사회까지 해를 끼치는 바로 그런 걸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최태민 최순실의 경우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 구국선교님을 들으면 그걸 통해서 또 그냥 또 여러 가지
비 여러 가지 이런 횡령 사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온 자료들에 의하면 최순실도 지금 보니까 그런 전철하고 똑같은 걸 지금 밟아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등에 업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네. 이 불법적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 여기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고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칭찬하고 추천할 만한 일이죠. 열심히 성경에도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너희가 무엇을 다하든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주신다면 그 축복으로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하려고 할 때 그냥 여러 가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이런 것으로 막 돈을 벌려고 그래요. 네. 이렇게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개인 지금 최태민이나 이런 최순실 같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파멸과 멸망으로 지금 빠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빠지면서 대통령과 그리고 온 사회까지 다 함께 그 파멸과 멸망으로 지금 빠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 자체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뭐 자기 횡령 등등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망쳐버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 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라면 그냥 돈 그냥 뭐 돈이라면 뭐 하여튼 아무것 무엇인지 희생할 수 있는 말씀도 희생할 수 있고 원리도 희생할 수 있고 가치도 희생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돈을 사랑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에 일만 악의 뿌리가 바로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무서운 시험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멀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유, 지금 뭐 그렇게 그냥 몇십 년 동안 일궈놓은 재산들 똥똥거리고 뭐 사는 것 같고 그러다가 지금 유치장에 갇혀서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겠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돈 때문에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 돈 떨어지면 어떡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해서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구슬땀을 흘려야 되겠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아가는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부지런히 일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거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시고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상황이 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네. 300가지의 예수님에 관한 300가지의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0가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이사야 53장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참 어려운 짐을 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배낭을 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힘이 있는 사람이 와서 아 그거 내가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짐을 자기 어깨에 지고 간다고 해보십시다. 그게 담당해 주는 것이죠. 내가 믿고 맡길 때 아 그분이 그 짐을 대신 지고 가주십니다. 난 더 이상 짐이 없어집니다. 이것입니다.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지십니다. 언제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저가 친히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는 회개하시고 즉 마음을 바꾸시고 믿지 않는 데서 믿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시고 죄를 따라가고 죄를 뭐 이 정도 뭐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아 죄는 멸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파멸로 이끌어가는구나 결국 지옥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구나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는 그 길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셔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주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기도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믿기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기도를 일러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것을 성경 약속대로 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 시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지나갔다 싶으면 다시 여러분이 그 컴퓨터로 보시면 다시 돌려서 다시 이 기도를 여러분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www.21church.com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저의 다른 한 400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역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해 주십시오. 첫째,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동영상을 다른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말씀에 씨앗을 뿌려주십시오. 세 번째, 아주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역을 지원해 주십시오. 특별히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을 서포트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크게 더 잘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맨 왼쪽을 보시면 아래쪽에 그 동그란 원 안에 선교 헌금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재정적으로 저희를 후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